자, 잘 쉬셨죠? 이제 주소증명 정보 보도록 하죠. 주소증명 정보의 경우도 매 도인과 매수인 나눠서 한번 보자고요. 아니, 매 도인은 안 되겠다. 받게 되니까. 전세권 설정할 때로 보자고.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전세권 설정자는 의무자 입장이죠. 그것만 이해해도 오늘 대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정자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등기돼 있어요, 주소가? 예, 그럼 이제 주소는 의무자건 필요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권리자만 가져가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라만 나왔는데 그럼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원칙은 누구만 가져가느냐?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그 놈은 예외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이제 위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전세권 예를 들은 거예요. 예외 규정은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걸 둘 다 내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요게 주의할 점입니다. 따들어 보자고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누구 거 내면 되고 전세권자만 내면 되고 권리자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만 내면 됩니다.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권자만 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내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위에 걸릴까 아래 걸릴까? 얘만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대부분 다 누가 내야 돼? 권리자만 가져가면 되는데 요것만큼만은 의무자도 같이 내잖아요, 지금. 요걸 조심해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증여 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증여자 걸릴까? 수증자 걸릴까? 증여계약을 통해 이전등기 할 때도 이전등기니까 둘 다 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어려운 거 물어볼까?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거 상속인 거 누굴 거 내야 될까? 둘 다 내는 겁니다. 이전등기니까. 이전등기로 말 나오면 다 내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죽은 자지만 내야 돼요. 주소가 틀리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등기만큼만은 누가 낸다? 둘 다 낸다. 이외에는 전부 다 권리자만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번 좀 만들기 좋겠죠. 다음 중 주소증명 정보를 등기 의무자가 내는 경우는 물어보게 되면 답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답이에요. 둘 다 내야 되니까. 안더스탠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판례는 지금 보지 마세요. 판례는 전부 다 권리자 건데 아직 볼 때 아니니까 요것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내용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대장 정보. 대장이란 것은 토지대장이 있고 이마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대장을 내는 경우는 대장은 군인들 별이 몇 개가 대장인가요? 네 개. 어떻게 아세요? 여고 출신이세요? 아니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남녀 평등을 외치니까 우리나라도 여자를 군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스라엘 여자도 군대 가죠? 네. 네. 우리나라도 여자 군대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우리 군대 갔다 왔지? 현역? 공이? 어쩐지 얼굴이 말끔하네. 자. 군대 다녀오셨죠? 네. 현역이세요? 갔다 오셨죠? 좀 느린 거 보니까 이제 좀 이건 아니신가 보다. 방이 나오셨어요? 네. 사람의 아들이시네. 30개월 하셨죠? 아, 저보다 많이 났죠. 전 29개월 7일 했는데. 네, 저도 좀 혜택받아 일찍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보통 30개월 이상을 썩어야 돼요, 군대에서. 근데 지금은 몇 개월, 18개월인가? 응? 동익은 20개월? 2년 2개월? 그럼 26개월? 지금 20개월이에요? 야, 이건 놀러 가네. 상병 달고 있으니까 됐죠. 그만두네. 야, 어쨌든 간 세상 좋아졌는데, 그럼 군인들 별이 몇 개일까? 대장은? 별 한 개가 뭔가요? 준장. 별 두 개가. 혹시 군인 출신이세요? 되게. 별 세 개가. 중장. 어우, 너무 잘하신다. 고인보다 낫네, 그래요. 자. 대장은 별이 몇 개예요? 네 개. 별 다섯 개는? 네? 별 다섯 개가?
모르시나 보다 진짜로. 예? 별 다섯 개 몰라요? 그 유명한 거를? 이거 국가 비밀이니까 어디다 발설하지 마세요. 별 다섯 개는 장수 돌침대가 별 다섯 개. 왜? 맞죠? 장수 돌침대 별이 다섯 개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 틀린 말은 못해. 자, 대장 첨부하는 경우는 대장의 별이 네 개는 네 개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보존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동그라미,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변경 등기할 때 변경 등기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에서 대장은 네 개 툭 쳐버리세요. 보전, 이전, 변경, 멸실. 뭐라고요? 보전, 이전, 변경, 멸실. 용어 툭 쳐버리시면 돼요. 더 이상 문제는 안 내니까 그 네 개의 경우만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 첨부하는 경우 지금 못해요. 이거 좀 더 배워야 되니까 놔두시고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12번째가 인감증명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인감의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까 의무자만 잘 분석하시면 인감은 쉬워요. 인감의 경우 밑에 용도하고 유효기한 나오는데 인감을 내는 자는 누가 내느냐?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냅니다. 의무자가 내고 내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할 목적이에요. 그럼 찍은 도장이 본인께 맞나 확인하려고 인감을 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인감을 내는 경우 누가 내라고요?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아까 등기필증도 의무자가 냈죠? 이제 같이 묶어드릴 테니 같이 보시면 편해요. 인감을 내는 경우는 등기 신청이 지금 방문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할 때가 있더라. 방문 신청은 서면 등기입니다. 서면 등기는 도장을 찍으니까 인감을 내야 돼요. 내는 경우는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도장을 찍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인감을 안 냅니다. 전자 신청 인터넷 뱅킹 하듯이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다 보니까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안 찍으면 인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감은 언제만 내느냐? 방문일 때만 내는 거지 전자신청 내지 않습니다. 인감의 경우는 용도와 유효기한 정해지는데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집니다.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대상으로 해서 용도 매도용을 띄는 것이고 매매가 아닌 경우는 매도용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환과 증여는 매매가 아니죠. 그럼 일반인감 떼가면 되고 매매의 경우 매도용을 띄는 겁니다. 매도용을 떼게 되면 하단부에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어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지만 등기하는 것이고 매수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 각하당합니다. 매수인을 적긴 적었는데 주소가 잘못 적었다 이것도 각하요. 그럼 주민등록증 나오는 주소랑 똑같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 등기 실행해주고 매도용 인감의 경우는 매수인 적기 정도의 차이점인데 매수인 적기 한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할 목적이에요. 이쪽 본 일로 팔았죠? 그럼 이쪽 본 인감 뗄 거 아니에요. 매수인 또 팔은 경우에 인감을 내야 되는데 바로 등기하게 되면 매수인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방지하려고 매수인 적게 한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매매의 경우만 매도용을 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매도용 떼는 게 있는데 매매계약 해제가 돼요. 매매계약 깨지다 보니까 이 인감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은행과 대출 받으러 갈 경우에 저당권 설정할 경우에 매도용 인감을 저당권 등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매도용을 저당권 등기할 때 사용할 수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인감을 떼어서 매도용으로 기재한 인감을 저당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대답할 때는 본인 생각이랑 반대로 대답하세요. 그럼 맞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 자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가 될 수는 에이씨 짜증나 죽겠네. 옛날에 그 14회 때 강의할 당시에 이때만 해도 학원에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15회, 17회 시험부터 이제 학원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보통 한 학원에 인원이 많다 14회, 15회 때는 한 5, 6명이 있으면 많다고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보통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에 제가 강의할 때 한 학원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1,000명이 수강생 등록 인원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도 학원 원장님이 돈 많이 벌었죠. 저희가 뭐 받는 월급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도 많이 버는 건 특강할 때 돈이 많이 벌었죠. 인원이 많으니까 특강하면 이렇게 일정에 바꿔가면 반반 나누니까 하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벌긴 벌었지만 하루 떠들면 정말 진짜 웬만한 월급쟁이들 한 달 벌어왔으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이 야 샤랄라 아주 그냥 화려한 봄날에 화려한 가을날 됐었는데 요즘은 아휴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아랫역만 저 대구 밑으로만 학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울산 대구 내려가면 보통 강의실 200석인데
어제 한 9시 반 정도 꽉 차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역강의실과 테레비 보고 강의인데 모니터 보고서. 그러니까 9시 넘어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 로베르석은 이미 8시부터 꽉 차 있고 아침에 밥도 먹고 와요. 와서 책 놓고서 책 가방 놓고서 밥 사 먹으러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자리를 지키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뭐 자리 많으니까 그냥 널려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강의할 때 이보다 좀 더 큰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서 옆 강의실 가가지고 모니터 놓고 수업 들어요. 그러니까 늦게 왔다 9시 반 넘었다 그러면 애초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장이 앞에 딱 서서 막아요. 찼습니다. 그러면은 일로 빠져야 돼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일로 글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로 오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어쨌든 간에 그쪽만 사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서울 쪽 강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래 다 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내려가서 강의하면은 우리가 뭐 괜찮겠지만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거기서 강의하시는 지방 강사들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또 김해나 거제들이 숨어 들어가서 결국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밀려가고 서울 사람들은 내려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랫분들이 위로 못 올라와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말 쓴다는 얘기는 다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아랫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안 먹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래서 못 올라오고 내려는 가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 이쪽을 다. 근데 그분들은 좋아졌죠.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 들을 때 나오는 사람들 직접 강의를 하니까 어쨌든 좋아져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강의할 때 3월달쯤 한 4월달쯤 오신 분이 계셨는데 자리가 워낙 없어 많으니까 여기 딱 자리를 벼요. 여기 누구도 안 앉거든요. 왜 비가 오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막 바짝 당겨나가지고 비가 막 튀기고 떨어지니까 여기 잘 안 앉는 자리는 여기 딱 앉더라고. 자리가 없으니까 앉으셨는데 질문할 때마다 대답은 잘하세요. 꼬박꼬박 잘하는데 다 거꾸로만 대답해. 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야. 그래가지고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는요 대답할 때 반대로만 대답할 때 딱 맞아요. 그러니까 깔깔 듣고 넘어갔는데 합격서 모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번에 떨어졌는데 왔는지 붙어서 왔는지 모르니까 실장한테 가서 아니 떨어져도 오거든요. 인맥 형성하려고 중개와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장한테 야 저분 붙었냐 그러니까 합격했대. 진짜? 야 대단하다 그래 가가지고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답 다 반대로 찍었죠 하하하 이거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공부는 대답을 하면서 자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알고 있던 게 딱딱 각인이 머리 박히더래. 아 내가 틀렸었지 이렇게 딱 박힌가 동시에 그거를 깨우쳐갔다는 게 자기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떠드는 얘기는 빨리 뚫려요. 빨리 들리고 틀린 거는 자기가 말한 건 기억을 해요. 아니 들은 거는 나중에 날라가지만 말한 건 기억을 해요. 왜 바보 취급해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조심하세요. 대기가 이따 깔리면 압사당해요. 자 어쨌든 간에 매도용이 전화권 능기로 사용할 수. 자 화이팅. 내가 응원해 드릴게. 아직까 뭐 중개사 별것도 아니야 이거. 60점 넘어가면 주는데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60점 밑으로 뭐예요? 수음이한 가중. 아니 그 수음이한 가중 60점 밑이 뭐예요? 가지 가. 가만 안 하면 자기 좀 죽였는데 뭐가 어려워서? 약 맞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대기에 가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는 말 하지 마세요. 본인 해보니까 아시겠죠? 네, 공부 못하는 아들놈 복장은 터져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매도용이 전당권 능기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매도용이 전세권 능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가능해요. 다른 용도 용도를 안 따져요.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를 따지지 않으니까 얼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가능할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다 이 뜻이고 그럼 매도용이 아닌 경우는 저당권을 전세권 등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매도용이 아니면 용도를 안 따진다고. 그럼 저당권이 매도용 전세권 사용할 수 있고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수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용도 뭐 밖에 없더라? 매도용 밖에 없다. 이 얘기는 매매할 때만 용도를 따지는 거지 다른 용도는 용도를 따지질 않아요.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얼마든지 등기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상권을 가등기로 사용할 수 그리고 가등기를 저당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만 아니면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는 틀리다고 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감증명의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월을 둡니다. 3월 내골 요하되 초율은 산입하지 않아요. 이 원칙이에요. 그럼 임감만 3개월이 아니라 임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대장 다 3월입니다. 모든 서류가 3월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3월로 기억하시는데 초율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임감 발급받은 날짜가 1월 1일일 경우에 그럼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예요. 그럼 발급 날짜 1월 1일이면 초율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언제부터 따져야 돼요? 1월 1일부터네요. 그럼 한 달은 시작한 날 빼야 되니까 2월 1일이 한 달, 3월 1일이 한 달, 4월 1일은 이날이 말일입니다. 3개월이니까 4월 1일까지 이제 갔어요. 4월 1일이 국경일이죠? 만우절. 아, 국경일을 가정을 하고 그럼 국경일 경우 하루를 연장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워요. 때로는 FM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야매가 편할 때가 있어. 발급받는 날짜 며칠? 1월 1일이죠? 여기다 3월만 더하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임감 날짜 따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임감증명 제출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밑에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개인의 경우는 본인 거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 누구 임감을 내느냐? 법정 대리 걸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배울 때 법인의 법정 대리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따라 붙은 것이 법인이나 외국 회사의 경우는 등기서 증명 얻은 대표자 인가 가져와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거 가져와라. 묶어서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법정 대리로 이해하시면 따로 외울 게 없고 외국에는 본국이 발행한 관공서 가져오면 되고요. 제외국민, 제외국민의 경우는 국적은 한국 사람이 돼.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 그럼 임감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소가 없으니까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에서 임감 발급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살다가 애들 유학 때문에 따라가셨어요. 돈이 없어서 한국에 집 팔아먹을 때 임감 떼야 되죠. 현재 한국에 주소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임감을 떼느냐. 본적지 간다거나 최후 주소지 가서 임금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띄는 방법인데 그 2번, 3번, 4번 묶어버린 다음에 누구 거로 이해하시면 쉬워져요? 법정 대리 거로 이해하시면 따로 외울 게 없으니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출하는 경우에서 밑에 이제 7개가 배울 텐데 첫 번째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임감증명 찾았어요?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이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여기 1번 조문이고 잠깐 놔두시고 넘어가게 되면 3번 조문 넘어가 미리 보게 되면 넘어 다음 페이지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나와있죠. 거기까지 자르세요. 그럼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즉 소유권 이외자 즉 이외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 조문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푸는 게 사실 공부예요, 여기선. 자, 줄여서 보자고.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봐도 몰라요.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3번 조문은 소유권, 이 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아까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는 소유권자 이외자. 이외자죠. 그럼 전세권자 의무자가 되면 3번.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3번.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1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1번 조문이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배운 범위 내에서만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 그릇은 커져요 나중에. 자, 소유권이란 권리를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이런 권리를 전부 다 말소 등기할 경우는 얘네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이해 갔어요?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 조문이고 1번 소유권이 아니면 3번으로 빠지는데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필정보 즉 등기필증을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필증, 필정보 똑같은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자 같은 의무자의 경우에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인감을 낼 것이냐 똑같은 말 뜻인데 나눠보자고요.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되면 어떤 등기해야 돼도 등기필증, 인감증명 둘 다 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내고 인감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집 팔아먹을 때 여러분이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등기필증도 냈고 인감도 낸 거예요. 둘 다 내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잡아내시는 게 첫 번째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다 붙이고 채워놓으면 됩니다. 전세권 말소한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인감 안 내도 돼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인감 안 내도 돼요. 지상권 말소할 때도 안 내도 되겠죠.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인감 내는 거예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의무자가 누군지 외워 놓으시라 그런 이유가 그거만 공부가 끝나면 인감을 내고 안 내고 가람마가 타지니까. 오케이? 그럼 3번 마저 읽어보자고요. 그럼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가져가면 되는데 등기 필정보만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이 멸실되거나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와 있게 됩니다. 실패를 잠깐 보시고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필증만 내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필증이 멸실됐대요. 잃어버려서 아까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개 중에 두 개 있었을 거야. 아마 확인서면 기억나세요? 대리인에게 싸게 3만 원부터 5만 원 내면 등기필증 대신 해주더라. 확인서면이 있었고 또 공증서 부분 받는 경우가 있더라. 들어본 기억나세요? 예, 그럼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등기필증 가져오지 못했다 요 이때 인감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잡으세요. 지금은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일 땐 등기필증으로 내고 인감 둘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되면 필증이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필증 잃어버리면 인감 대신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 잡을 때 소유권이 중요한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가 중요한 권리예요? 예, 둘 다 중요하지 권리니까 둘 다 중요하대. 소유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두 번 확인하겠다요. 필증하고 인감으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권리는 권리잖아요. 그건 소유권보다 덜 중요하니까 하나만 보겠다요. 필증이 있으면 인감이 필요 없고 필증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무자가 누군지 분석 끝나는 순간 여기는 자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의무자 외우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필증 내고 인감입니다. 인감만 해도 상관없는데 필증 같이 보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유권 이외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감 잡았어요? 이걸 배웠으면 앞페이지 다시 2번 조문은 확인 차원이에요. 2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이 인감이라는 말 나오는데 자 가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오케이. 가등기 권자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랍니다. 그럼 가등기가 태어날 때는 을이 권리자가 되겠지만 태어날 때이 아니라 말소할 때이기니까 누가 가등기 권자예요? 을.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가등기 권자 을이 의무자가 된 경우에 등기별 정보를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가등기도 등기별 정보 있어요? 예, 없다 그러면 대박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정보가 있는데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발생한 것이고 저긴 어떤 가등기예요? 소유권 가등기죠. 반대로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 전세권자가 있는데 B에게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란 위에 지금 가등기를 또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무자가 된 거예요? 가등기권자 B가 의무자가 됐죠. 얘가 등기필 정보를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이 문제 또 발생한 겁니다. 여긴 어떤 가등기래요? 전세권 소유권이 아니죠. 네. 여긴 소유권 가등기인가요? 네. 얘는 1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정보도 인감도 네. 내고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네. 얘는 1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 내고 인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을 가르니까 이쪽은 어떤 권리란 말이 튀어나오고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그럼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때는
필증 인감 필증 같이 내는 것이고 소유권 2위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안다스탠드? 이걸 잡아내시면 1, 2, 3만 잡아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아까 자꾸 외웠던 게 전세권 말소하더라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전당권자 그거 외친 유의에 갔어요. 나중에는 실력 좋아지시거든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을 증액감액까지 다 따져야 돼요. 지금 거기까지 갔다가는 오늘 지배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소등기 하나만. 근데 이 의무자가 되는 것은 그릇이 커져요. 나중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알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아휴 죽겠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하필 등기할 때인데 네 번째 토지 하필 등기할 당시에는 여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필 등기 신청할 때에는 하필되는 토지상의 소유권자들을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나중에 따로 배울 내용이고. 근데 시험은 이렇게만 나와요. 하필 등기할 때 소유자 인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토지 분필 등기할 때 토지를 쪼갤 당시에는 토지상이 용인권자가 있을 경우에 땅을 빌려 쓰는 자가 있더라. 토지 분할로 피해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토지 용인권자 인감을 내는 경우가 다섯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할 당시에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내야 됩니다. 이것도 뭔 말이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있고 갑의 처가 있고 갑의 자식이 둘이 있더라. 이 식구가 살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이 집을 놔두고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처가 좋아요? 부부생활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 아무리 왼수덩어리 그래도 죽었는데 마누라가 좋아요? 다 똑같이 좋아요? 대전이 경기가 어렵긴 어렵나 보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누가 좋다고 깔깔대고 웃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좋았는데 마누라 좋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좋아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다 슬픈 일이죠. 아 진짜 불쌍한 우리 남자들 찾아. 그럼 이렇게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1순위 누가 상속 1순위일까? 처란 말 나오면은 과감하게 처 죽여버려. 처를 죽여야 처란 말이 안 나오지. 상속 1순위는 자식 1순위입니다. 즉기 비속 1순위예요. 누가 자식이에요? 얘네가 1순위란 얘기예요. 자식이 없으면 직계 존속 부모님이 2순위예요. 오케이? 처는 0순위예요. 0순위. 1순위가 누구라고요? 자식이죠. 자식이랑 공동상속인이 처받는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 받겠죠. 부모는 2순위자와 처는 공동상속인. 1순위 2순위 없을 때 처가 단독 받는 거예요. 오케이? 처는 순위가 없다 보니까 상속 1순위 누군가요 그랬을 때 처 그러면은 처 죽여야 돼. 그래서 처란 말이 안 나오니까 이해 갔어요? 처는 공동상속 뒤에 있는 거지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 상속편으로 보게 되면 상속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반결 쪽 넘어가는 겁니다. 1순위는 누가 1순위? 자식. 2순위는 부모. 이제 부모 자식 1촌 끝났죠? 이제 1촌 없어서 2촌 넘어가는 거예요. 2촌 넘어갔다 형제 없으면 조카 3촌 3촌 없으면 4촌까지 상속 들어갑니다. 법으로. 그럼 4촌이 땅을 샀다고 배합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4촌이 땅을 샀는데 이 4촌이 아프리카 탐험을 잘한대. 그럼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요. 여부도 주면서 에볼라가 어떤지 한번 구경 좀 하러 오라고 보내면서 등 때문에 보내야 돼요. 나의 상속권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럼 사회는 상속권이 있을까 없을까? 사회는 옛말에 사회는 백년 손님이란 말이 있고 사회도 현재말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사회는 백년 손님이 맞는 말 자식이 맞는 말? 네, 그게 정답이죠. 옛말 그런 게 없으니까 사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사회는 상속 못 받아요. 어쨌든 간에 상속 1순위가 자식이 되면서 상속은 1대 1.5로 넘어가는 게 법정 지분이에요. 이 법의적인 지분인데 이렇게 등기한 게 아니라 아들 둘이서 야 우리 형제끼라는 말 우리 이거 지금 쪼개지 말자. 엄마 일단 다 드리고 우리는 빵빵 가졌다가 어머니 가시거든 그때만 쪼개자요. 이게 더 난 거 아닌가요? 아버지 초상 치르자마자 1억 줘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셋이 협의했을 경우에 상속인이 몇 명인가요?
세 명이죠? 세 명이 인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고, 여기다 많이 쓰는 말이 상속 포기용 인감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런 인감은 없어요. 상속 포기한 자도 인감 내고, 받은 사람 같이 내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시골에서 초상 치른 다음에 시골의 큰 형님이, 어이, 동생들아, 인감 도장, 인감 증명 떼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니까 사망신고에 필요하대. 그래서 멋모르고 인감 보냈다가 난리 납니다, 집안에서. 분할협의서 도장 찍고 인감첩 형이 다 가져가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형, 왜 내 땅 다 가져, 내 집은 줘.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인감 줬잖아. 내가 언제 줬어? 줬잖아, 네가.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노원의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형하고 본인이 동생이래요. 근데 이 땅을 형이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거 등기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초상 치른 다음에 혹시 형한테 인감 도장 인감 좀 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 기억할 수가 없죠. 큰일 치러 가서 도장 하나 주고 무슨 기억을 할까. 어제 형이 다 가져왔는데 형한테 내 집은 달라 그러니까 형이 안 주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형 보고 살 거야, 안 보고 살 거야? 이거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형을 보고 살 거라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한 번 더 달라고 얘기해서 안 주면 포기하시라고. 그냥 형 다 갖고 살라고 주고 포기하시라고. 오케이? 근데 형 얼굴 안 보고 살 거면은 소송 제기하시라고. 지분 청구 소송. 그럼 형 제기를 소송 제기인가 동시에? 남이잖아, 이젠. 그러니까 둘이서 살 게 아니라 앞에 자식들 있잖아요. 그럼 집안에 이거 한번 갈라지면 영 갈라져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후손들을 위해서 그냥 본인이 좀 억울하지만 먹고 살만 한가요? 먹고 살만 하대. 그럼 그냥 인간 달라서 안 주면 포기하시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아, 이러고 딜레마에 빠지겠죠? 저 같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 간에 원수가 되면 원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도 인수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끝날 게 계속 대물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더니만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제가 드릴 말씀 없겠더라고. 형 보고 살 거냐, 뭐, 이것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선택하시라고. 잘했죠? 여기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상속인 인감 누가 내야 돼요? 다 내는 겁니다. 이 말이 같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을 받는 경우, 허가동의 받는 경우에 허가동의 받았는가 확인을 위해서 제3자가 인감을 내야 돼요. 여기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감이 바로 아까 법정대리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대리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럼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법정대리가 인감을 내는 것이고 본인 거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나오기를 등기신청을 법정대리가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법정대리는 법정대리 거지 본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는 경우인데 요 세 가지는 요 네 가지 요대로만 내요. 요대로만 나오고 비트는 말이 없는 반면에 요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입니다. 정보 내요? 인감 내요? 네,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정보 내요? 예, 그럼 인감 필요 없고 정보가 없으면 인감을 대신 내네. 지금은 이 틀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은 어떤 등기할 때 의무자이냐 이거는 다 알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집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면 은행 저당권 등기하겠죠. 그럼 소유자 여러분이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그럼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등기부증 가져오시고 인감 가져오세요. 그럴 거예요. 왜? 둘 다 내야 되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인감이 좀 어렵긴 한데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289페이지에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게 되면 인감은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인감 제출할 필요 없어요. 공정 증서는 좀 놔두시고 세 번 단독 신청은 전자신청은 이쪽에서 전자신청 제출할 필요 없다 그랬죠. 방문일 때만 내는 겁니다. 마지막이 인감은 누가 내래요? 의무자가. 그 의무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권리자, 의무자 둘이 간다는 얘기는 단독 공동 공놀 때 내는 겁니다. 그 의무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권리자 혼자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단독 신청 제출할 필요 없다 보니까 보증등기나
상속이나 멸실등 이런 건 다 단독 신청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나중에 채워지니까 지금은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유권자의 경우는 뭘 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필증 내고 인감 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필증이나 인감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온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음에 내용이 정리가 좀 될 겁니다. 마지막 서류가 이제 13번째 거래 가액하고 거래 신고 필증이란 말 나오는데 자 거래 가액이라는 것은 아마 저 거래 신고부터 먼저 볼게요. 거래 신고의 경우는 토지 건물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거래 신고를 신고자야 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럼 신고가 끝나면 신고 필증을 줍니다. 그럼 밑에 신고 필증 찾으셨어요? 네, 신고 필증에는 거래 신고 일련 번호하고 목적 부동산 거래 당사자 거래 가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받은 다음에 이걸 등기할 때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데 밑에 또 거래가액 나와있죠. 거래가액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찾았어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정보로 매매계약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고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세 개가 만나면 거래가액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므로 다음은 거래가액 등기하지 아니한다 박스 있죠. 1번이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가 언제부터예요? 이후부터죠. 그럼 아닌 거 1번은 박스의 기억번인가? 기억번 2006년 1월 1일 이전은 적을 필요 없다요. 법 시행일 전이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가 언제부터예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으라 그랬으니까 기억번은 2006년 1월 1일 이전은 적을 필요 없다. 두 번째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그럼 안전호 니은번 보니까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맞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왔다거나 조정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조서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서 아니죠? 적을 필요 없다.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는 적을 필요 없다가 되니까 그 세 가지 안 적는 것은 지금 동그라미 세 개 쳤나요? 네, 그 안에 엮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그럼 가등기하면 주인 안 바뀌었죠? 네, 거래가 안 적었어요. 그럼 언제 주인 바뀔까? 예, 다음 페이지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할 때 본등기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찾았나요?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을 이것만 잡고 들어가시면 아닌 거 가려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고 가는 거지 대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그 첫 줄에 나온 의의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달달 풀고 가시면 나와요. 동그라미 친 거 몇 개 쳤어요? 우리 모자 쓰신 사장님 동그라미 몇 개 쳤어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동그라미 쳤어요? 두 번째 매매계약 쳤어요? 네.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등기 쳤죠? 그럼 그 박스에서 아닌 거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는 외우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세 개 친 거 가지고 엮어내시라니 하나씩. 적는 시기 언제부터? 그럼 이전은 안 적는다요. 두 번째가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 들어올 때. 그 매매계약서 아닌 게 판결문이 들어왔더라. 안 적는다요. 그럼 어떤 등기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그럼 가등기 할 때 적을 필요 없다. 그럼 주인 언제 바뀌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본등기 때는 거래가액을 적어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매 목록이란 말까지 설명드릴 텐데 목록이란 것은 한 해 신고필증에 부동산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럼 원칙은 몇 개부터 원칙이래요? 부동산이 두 개 이상부터 몇 개부터? 두 개 이상부터 목록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별표 넣으시고 신고필증에 기록된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세는 목록을 제출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예외 규정인데 여기다 쓰고서 이제 요거로 마무리 짓고 수업 마치자고요.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는 요게 기출문제로만 나온 적이 있는데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는 원칙 예외 나눕니다. 원칙은 부동산이 몇 개부터가 원칙이고 두 개 이상부터가 원칙이에요. 그 한 개는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게 원칙입니다. 두 개 이상부터니까. 근데 문제는
한 개지만 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외 규정은 한 개는 내지 않는 경우 책이지만 단 내는 경우가 수인과 수인사례 거래일 당시에는 내야 된다.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수인과 수인사례 거래라는 얘기는 요 집을 팔아먹은 자가 A, B 둘이 해서 공유입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죠? 두 명이 갖고 있던 집 공유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집을 산 사람도 CD가 샀어요. 그럼 매도인도 몇 명이고? 여러 명이죠? 매수인도 여러 명. 이때는 부동산 한 개라 하지만 내는 거예요. 원칙은 몇 개부터 내는 게 원칙이고? 두 개부터가 원칙이지만 한 개일 때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게 원칙이지만 한 개이지만 내는 경우는 여러 명하고 여러 명 거래할 때는 서로 가액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목록을 내라는 건 예외규정입니다. 여기 기출 문제예요. 두 개부터 됩니다. 틀릴 사람 없어요, 이거.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자, 매도인이 한 명입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래요. 목록 낼까, 안 낼까, 이건? 응? 안 내는 거예요. 왜? 둘 다 여러 명일 때만 내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여러 명인데, 매수인이 한 명이래요. 이것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수인과 수인인 경우 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목록은 몇 개부터 원칙? 두 개부터 원칙. 한 개는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게 원칙이다. 한 개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 답은 수인과 수인일 때는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액 등기 방법은 3월까지 모두록 하고요. 오늘 올해 강의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이 뒷부분 강론 파트는 3월까지 모두록 하고 원래 설날 한번 안 쉬었으면은 뒤 좀 더 나갈 수 있어서 한번 쉬었기 때문에 이거 날리도록 하고요. 3월 달쯤 볼게요. 네. 다음 주부터 처음 다시 돌아가요. 네. 3, 4월 달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3월, 4월 달에는 이제 해보시니까 어때? 지적이랑 등기가. 지적법은 양이. 제가 처음 오태할 때 그랬습니다. 양이 적습니다. 등기 양이 많습니다. 지적법은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럼 양 적고 쉬운 지적법을 먼저 하실래요? 양 많고 거래 등기를 먼저 하실래요? 양 적고 쉬운 걸 먼저 해야죠. 그럼 3, 4월 달에는 이 책 중에서 지적 파트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등기 지금 저 수업만 들으시고 복습 안 해도 좋으니까 틈 나는 대로 지적법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을 잡아요, 얘를. 오케이? 그럼 5, 6월 달에는 지적 조금 등기 70%에서 이런 식으로 배율 놔두면 지적법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등기 조금만 등기 잡아내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하면 점수 안 나오니까 하나부터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확실하게 이거 잡아만 놓으면 얘는 부담이 적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책나 진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년 가는 공부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처음부터 다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